아, 오셨다. 오셨다, 어떡해. 아, 오셨다. 오셨다, 어떡해. 벌써 누가 손님이 오시나?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선배님. 아, 선배님. 봄이다, 봄이야. 아, 유나, 유나. 야, 아라, 너네 집이야? 이야.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햇스로 4년차 부부. 홍윤아 남편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김민기. 김민기 부인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홍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분 너무 좋아해. 자기소개 미쳤어. 제가 SBS 이제 입사했을 때 사실 두 분 다 대선배님이셨는데 저희 둘이 힘들 때부터 약간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첫 집들이 어떻게 보면 손님으로 딱이다. 네, 그렇게 해서 초대하게 됐어요. 인연이 있으시구나. 야, 라라야. 민수야. 선배님 저기 보면은 저기 묘지도 조금 보이고. 야, 너네 산섬이네, 산섬이. 저희 조상복합 아파트라고. 아, 조상복합. 민수야, 성공한 사람이 냄새가 난다. 성공은 이쪽이 했고, 저는 못했어요. 아베? 아베? 보여드리자. 첫 번째 방 뭐야? 첫 번째 방, 민수방. 제 방입니다. 너네 각방 써? 저희요? 어. 예, 약간 아예 각방은 아니고. 어, 한 번씩 나왔을 때마다? 너 여기 쉼터구나, 그러니까. 선배님도 이런 방 있지 않아요? 어, 있어. 민규빠도 자기 방 있어. 어. 자기 방 있는 게 진짜 현명한 것 같아. 안방은 여기야? 네, 안방 보여드릴게요. 아, 또 침실 부끄럽네. 아, 귀여워. 아이고. 안방. 어, 저 이불은? 저 어머니가 사주신. 네. 이쁘게 잘 해놨네. 부끄럽다, 부끄러워. 여기는 안방이 아니고 이제 라라방인 거지? 라라방. 본진. 야. 이거 민수 라라방. 어머니가 이불 사주신 거예요. 어머나. 네. 세상에. 이거 진짜 완전 야. 추천. 이거 완전 부들부들. 야, 되게 좋다, 이거. 귀엽다. 아, 그냥. 야, 근데 민수 밝아지기 너무 좋다. 아, 진짜 밝아졌다. 야, 민수야, 너 진짜 때깔 너무 좋아졌다. 민수 씨가 라라 씨 만나고 좀 얼굴 많이 좋아졌어. 아. 오늘 근데 요리하다가 지금 한 100번 혼났어요. 혼났어요. 약간 네. 주눅 들어 있어요, 이렇게. 더 혼나야 돼. 더 혼나야 돼. 주눅 들었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 그 용기도 없어야 돼. 어머. 마음이 키우셔. 선배님 오늘 혹시 오시면서 좀 몇 번 혼났죠? 혼났어. 네. 거짓말 아니라. 네. 지하주차장에서도 혼났어. 아이고. 아니 그리고 나 진짜 웃긴 얘기 해줄까? 둘 다 옷 이거 약간 우리가 골라줬지. 아, 왜 둘이 저렇게 똑같이 앉아있어? 두 분 머리도 똑같으시고요, 저분. 진짜 신기한 게 저랑 윤아 선배님 되게 스타일 비슷하고요. 민수랑 인기 선배님 스타일 비슷해요.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만나면 약간 우리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우와, 진짜 잘했어. 비주얼이 또 장난이 아니구만. 보통 아니야. 와. 아,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에피타이저고. 아, 이게 에피타이저야? 네. 이게 곱창이 메인이에요. 생곱창. 유나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곱창이야. 나 지금 약간 뭉클했어. 선배님 기억 안 나세요? 왜 곱창을 준비했냐면은 왜? 선배님이 막내 때 곱창을 그렇게 사주셨어. 맞아. 막내들한테. 맞아. 나 또 생각하니까 눈물 날 것 같아. 신인 때 돈도 없고 힘들 때. 돈도 없고 저한테 그 얘기 진짜 개그머 막내들 많이... 곱창 대창을 그렇게 사줬어, 유나 선배가. 내가 저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답하고 싶어서. 와, 알아요. 신인 때 저렇게 챙겨준 선배가 오래 기억에 남아, 항상. 네. 어쨌든 유나 선배가 이렇게 또 판도 사다 주셨어. 딱이야. 찰떡이야, 찰떡. 짱이야, 짱이야. 네. 딱이네. 아, 먼저 아까 우리 샴페인 하나 사다주신 것도 하자. 먹었어, 계속? 야, 너 네. 샴페인 딸 줄 알아? 아니, 오늘은 근데 유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내가 민수의 심정을 아는데 네. 지켜봐줘야 돼. 맞아. 할 수 있게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살아라.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야. 그냥 대화 나누면 되지. 민수 씨 할 수 있게 지켜봐줘야 돼. 근데 괜찮아. 좋아, 민수야. 근데 괜찮아. 좋아, 민수야. 다 주시하고 있어, 어떡해. 그냥 돌려서 열면 돼. 아! 열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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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그래. 아니, 그걸 뭘 믿어? 뭐를 믿냐고. 애를 말려야지.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야. 괜찮아? 아, 괜찮아. 아, 미치겠네. 안 다쳤으면 됐어. 나 저거 이렇게 남일 같지가 않아. 아, 그래, 재미지, 뭘 그래. 그러고. 선배님, 좀만 드셔보, 조금씩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아, 맛있겠다. 이거 뭐 다 왔다. 아, 너. 맛으로 먹는 거 같아. 아니. 아니. 맛있어. 맛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해봐.
너무 맛있겠다. 끝나고 해물찜을 먹을까? 진짜 맛있겠다. 야, 곱 제대로다, 야. 라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진짜 유명한 데서 샀었는데. 맛있네. 오. 새로 예쁘게 한번 꿀꿀. 와, 맛있겠다. 라라라, 빨리 드셔보면 드셔보세요. 자, 곱창 선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곱창 좋아하시는구나. 곱물리. 와,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와, 인정, 인정. 아, 다행이다. 너무 맛있는데? 오, 맛있어요? 오, 다행이다, 대박. 다행이다. 너무 맛있어. 그거 미쳤다, 자기야. 잘 구웠지? 근데 저것도 공통점이네요, 두 분이. 잘 먹는 것도. 아니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부딪히면서 몰라서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안 해봐서 네, 라라랑 만나고 다 처음이니까 뭐 해외여행 가는 것도 처음이고 곱창 나도. 구워먹는 것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에요. 나도 해외여행을 유나 때문에 처음 가봤어. 그죠? 어머 나는 우선 고도공포증이 너무 심해. 그래갖고 이제 너무 떨리니까 심경안정제라고 하나? 그 수면제 네. 수면유도제를 먹고 비행기 다, 때문에? 비행기가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든 거야. 그리고 딱 도착하자마자 약기운이 확 꺼지면서 안 들었어? 아니 강은 적죠. 오빠 이거 서방 사진 찍어줄게. 그럼 도착해서 못 살아. 너무 웃기다. 그래서 그날 싸웠어. 아. 그 당시 때 사진 보면 다 이러고 있어. 해외 여행 가면은 원래 자주 싸워요. 저도 지금 와이프랑 처음 해외 여행 갔다가 물 속에서도 싸웠어. 물 속에서 이거 호흡기 물고 있는데도. 더한 거는 나는 그렇게까지 했어 네. 하고 민규 오빠랑 갔다 왔어 네. 우리는 발리를 갔다 왔거든 네. 사람들한테 그러더라고 아 베트남 재밌더라 어머 어디 갔는지도 몰라 영혼이 없었던 거야? 어디 갔는지도 몰라 심지어 베트남을 한 번도 안 갔는데 아 베트남 재밌었어 민규 씨도 허당이야 오빠 디비지는 거야 와, 왜 이렇게 비슷해 아 근데 진짜 둘이 되게 오래 만나게 될 줄은 나는 사실 꿈에도 몰랐어 아 진짜요? 아, 진짜. 그때 당시에 이제 라라가 그 SBS 이제 개그우먼으로 뽑혔을 때 맞아요 얼마 안 됐을 때였을까? 네 어때? 갑자기 라라가 핸드폰을 만지다가 갑자기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맞아 기억난다! 맞아! 딱 이랬는데 눈물이 뚝! 진짜? 나 민규 선배 앞에서 울었어 저 이거 처음 들어요 그때 너랑 헤어졌을 때야 맞아 왜 그러냐는데 그때 민수랑 약간 트러블이 있어서 아, 그때는 아직 저도 약간 정립이 안 된 상황이라서 좀 땡깡 좀 많이 부렸거든요 그래서 막 민수의 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줬지 그때 이제 라라가 선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럼 나 같은데? 이러니까 맞아 근데 나는 라라 입장이 느껴졌거든 오빠는 민수를 이해했지만 나는 라라를 이해했어 그 느낌 나의 연애 약간 멘토셨어 와. 근데 저희는 진짜 안 싸우다가 일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선배님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한 방송국에서 훨씬 오래 있는 게 그게 제일 싸우는 거죠 유나님 7살 할 때 내 코너웨이 약간 같이 도와드릴 한 번 딱 한 번 들어갔었단 말이야 네. 그 똑같아 우리랑 싸웠어 싸웠어 대리하다가 야 우리 일하면서 많이 싸웠어 회의하다가 그때 회의하는데 민기 선배가 처음으로 어머 이러면서 다리를 박차 나가는 거야 어머 나갔어 어머머 물을 하나 떠오는 거야 민기 선배가 물을 이렇게 떠왔어 나가지 지금 한 1분도 안 됐다 유나야 물 마셔 유나야 물 마셔 물 마셔 이러는데 바로 애교를 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물 떠오시는 사이에 마음을 추스르시네 와 바로 약간 그런 식이야 오빠 아니야 진짜 그걸 참는 게 약간 느껴졌고 맞아. 유나 선배도 먼저 이렇게 애교를 부르시니까 그냥 바로 푸시더라 내가 그래서 저 커플은 저것 때문에 오래 가나 보다 오 근데 저희가 동거를 지금 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죽도록 싸워요 맞추는 과정인데 싸움 많죠 네. 근데 저는 연애를 계속 했으니까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사는 건 달라 맞아 달라 달라 엄청 싸워 그럼 선배님들도 연애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결혼해서 또 좀 싸울 결이 생겨요? 많이 싸웠어 그럼 두 분 어떻게 화해요? 어떻게? 처음에는 나는 방으로 좀 들어간 스타일이고 네. 오빠는 약간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 맞아 맞아 이거 될 것 같아 예 네. 혼자만의 그럼 우리는 풀리거든 저는 시간 조금만 혼자 있잖아요 그럼 더 안 좋게 생각을 계속해요 나도 그래서 바로 풀어야지 오해를 하지 않으려고 바로 풀어 저도 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맞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아요 유나 민기 선배님이 딱 저희처럼 9년? 그래 진짜 야 너네 벌써 9년 됐어? 네 8년 이제 8년 이제 9년 다 돼가는데 근데 딱 결혼을 해야겠다 결혼을 하자 그 계기가 뭐였어요?
나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원래 어? 비혼주의자였어. 어? 오빠랑 사귈 때도 그랬어. 나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 오빠랑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연애하고 이 사람이 좋았어.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연애를 하고 맞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뭔가 이 결혼이라는 거를 오빠랑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결혼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빠랑 맞아.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다라는 와. 생각이 들었어. 대박이다. 저도 생각이 없는데 그냥 얘를 어떻게 이렇게 오래 만나서 지금 행복한데 여기서 바뀌면은 혹시 불행해질까 봐. 이때 좀 민수가 좀 어깨에 기댈 수 있게 좀 그런 듬직한 느낌이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제가 그래도 믿음을 주고 좀 듬직하고 싶은데 항상 내가 듬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라라오켄 여기가 있어. 훨씬 듬직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라라는 듬직한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건 듬직한 사람보다 라라가 치고 나갈 때 응원해주는 사람을 더 원할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그건 잘했어. 그건 엄청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되게 내 편이다라는 마음의 듬직함을 주는 게 훨씬 그게 훨씬 더 라라가 원하지 않을까 싶어. 그냥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이 선배 부부가 너무 예쁘게 사랑하니까 믿음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어. 나도 저렇게 걸어가야겠다. 진짜 너무 잘 먹었어. 아, 또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놀러 갈게요. 그래, 다음 우리 집 놀러 와. 고기가 뭔지 보여주겠어. 한수 배우러 가야 된다. 너무 좋다.